안녕하세요. 락클링글쇼의 데니엘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뭐뭐 일 텐데 뭐뭐 일지도 몰라 이럴 때 뭔가 추측할 때 possibility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그 may, might 그리고 could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y의 과거형이 might라고 알고 계신 분은 꼭 보셔야 됩니다. might는 may의 과거형이 아니거든요.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레슨 10의 5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의 교재를 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란에다가 간단한 소감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PDF 파일로 된 교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또 수업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도 꾹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레슨 10의 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파란 글씨로 이렇게 possibility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possibility가 바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은 그 빨간 글씨처럼 present, future, possibility 이래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그 가능성,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죠. 그냥 뭐뭐 일 거야, 뭐뭐 일 텐데, 뭐뭐 일지도 몰라 이렇게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쓰는 그 may와 might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could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전에 우리가 may하고 might의 관계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may의 과거형 might 이렇게 자동적으로 머리에 떠오르시죠. 그런데 이 may의 과거형이 might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뭐뭐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뭐이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might가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이 과거형이란 말이 그냥 형태적으로 과거 형태다. 형태적으로 조금 다르다는 의미지. 그 형태 자체가 과거를 이야기해준다. 이게 아니라는 게 오늘의 또한 가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냥 may하고 might는 현재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may하고 might는 뭐가 다르냐? 이 추측하는 그 확률이 다릅니다. may는 딱50%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반반입니다. 50대 50. 그 일이 일어날 텐데 50%. may not 쓰면 그 일이 안 일어날 텐데 50%. 그래서 50대 5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might는 뭐냐? 이 might를 쓰면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제가 교재에도 적어 놨는데 조금 less certain이라고 나와가지고 보통 뭐 might보다 과거형을 썼으니까 그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우리가 보통 이제 배우죠. 저도 이제 교재에는 그렇게 less certain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제로 이 원어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might가 좀더 많이 씁니다. may보다. 왜냐하면 may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격식적이고 조금 포멀한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게 might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가만히 보면 뭐뭐 일 거야 이렇게 조금 일 거야 이것도 조금 이렇게 완곡한 표현이지만 뭐뭐 일 거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뭐뭐 일지도 몰라 뭐뭐 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더 후퇴해서 이야기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might 자체가 조금 후퇴해서 하는 느낌이 때문에 그 느낌 자체가 확률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might 자체가 조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50%가 may라면 55%? 뭐 53%? 이렇게 50%보다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may보다 확률이 높게 이야기하려면 might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알아볼 게이 could란 녀석인데 우리가 might가 may의 과거형이 아니라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could도 can의 과거형이다라고 이렇게 쓰일 때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can은 can대로, could는 could대로 이렇게 용법이 다른 조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울 이 could는 뭐뭐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그 could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may하고 might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로 쓰일 때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 텐데 이렇게 could가 쓰일 때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하나 알아두실 것은 may하고 might는 뭔가 확률적으로 50% 이렇게 50%에서 55% 이렇게 뭐 그게 그렇게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 되지만 could 같은 경우는 조금 옵션적으로 A 상황이면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간 선택지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뭐일 수도 있다 이럴 때는 그냥 may도 쓸 수도 있고 might를 쓸 수도 있고 could도 쓸 수가 있지만 뭔가 선택지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내가 그것을 초이스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could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s Fred? Fred 어딨니? He's not in his office. 금방 그거 office에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답을 이렇게 했죠. He may be in the bathroom. 오호, 화장실에 있거나, or he might be in the conference room. 이렇게 나왔죠. 기자실에 있을 겁니다. 기자실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may하고 might가 이렇게 적혔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Don't eat that mushroom. mushroom 먹지 마. 버섯 먹지 마. It could be poisonous. 오호, 독이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죠. 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it could be poisonous. 이렇게 이야기해서 독이 있을지 몰라, 독이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에 쓰이는 그 may와 migh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The weather forecast says it may rain tomorrow. 이렇게 나왔죠. 자, 일기 예보관이 이야기하기로 비가 올지도 몰라라고 말했어. 이런 이야기인데 may가 적혔으니까 50대 50이겠죠. 비가 올 확률이 한50% 되는 것 같습니다. Your daughter is really smart. She could be very successful someday.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의 딸이 굉장히 똑똑해서 언젠가 성공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could를 썼습니다. 성공할 거야. 이렇게 광한 확신은 아니지만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she could be a very successful. 이렇게 미래를 예상할 때 could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We might take a road trip this weekend. 이렇게 나왔습니다. A road trip. road trip이라 그러면 자기 차를 몰고 이렇게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여행을 가는 것을 우리가 a road tri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여건만 된다면 차를 타고 여행을 할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We might take a road trip this weekend.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하나 알아두실 게 뭐냐 그러면 뭐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could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뭐 아닐 수 있다, 뭐뭐 아닐지 모른다 이렇게 부정형으로 이야기할 때 could not을 쓸수 있을 것 같지만 쓸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그냥 may not 혹은 might not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could not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아닐 수 있다, 아닐지 모른다 이 뜻이 아니라 그냥 그 certainty가 0%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뭐 일리 없다. 아예 0%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may not 혹은 might not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예문으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ss may not like it when he found out. 혹은 the boss might not like it when he found out. 이렇게 나왔죠. 그 boss 상사가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언제? He found out. 그 사람이 안다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적힐 때, could not을 적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아래 문장처럼, The boss could not like it when he found out. 이렇게 돼버리면, 그 상사가 안다면 좋아할 리가 없어. 이렇게 확률이 0%가 되기 때문에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could 이렇게 추측으로 적히는 이 could의 부정형이 could not이 아니라는 거 이것도 한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쓰는 그 may와 might 그리고 could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might가 may의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이 점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과거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지 이 may와 might 그리고 could가 어떻게 형태가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쿤 잉글리쉬의 데니엘이었습니다. Peace.